조정욱 씨, 이제 서서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기찻길에 있습니다. 기찻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 손과 입엔 테이프가 감겨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걸 말씀해 주세요. 계속 길을 걷는데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 고개를 돌립니다. 누가 보이나요? 당신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구죠? 채원이에요. 채원이가 저를 보며 웃고 있어요. 채원이가 누구죠? 네, 여보세요? 거기 하늘유학원인가요? 네네네. 제가 뭐 질문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거기 혹시 그 학생 중에 은채원이라는 사람 있나요? 은채원.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채원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채원이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채원이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4년 전에 과외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사실 전 처음 본 순간부터 채원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성적인 모습에 비해 채원이는 잘 웃는 편이었습니다. 전 그 아이의 미소가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채원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전 대학생이라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원이는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과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연락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대학을 졸업한 전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원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연락이었죠? 채원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실종됐다는 말인가요? 네. 채원이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떠났고 몇 개월 뒤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채원이의 부모님은 정욱 씨에게 채원이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정욱 씨에게 부탁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채원이가 친구가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문과 출신이라 아무래도 저에게 맡기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채원이의 부모님은 직접 채원이를 찾아 나서지 않으셨던 거죠? 채원이의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하던 일을 접고 외국으로 떠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물론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나이가 들고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빚이 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원이를 찾기 위해 밴쿠버까지 가시게 된 겁니까? 네. 사실 과외를 그만둔 이후로도 전 채원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 채원이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채원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 채원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네.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전 채원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채원이를 사랑했다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원이는 메마른 제 삶의 작은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 민정아. 오빠 잘 있어? 어, 밥도 잘 먹고 잘 지내. 괜찮은 것 같아. 너도 잘 지내지? 어, 그래,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오빠, 근데 모르겠다, 언제 갈지. 아직 친구를 못 찾았어.
아, 그만해, 좀. 오빠가 몇번 말해, 남자라니까. 야, 그만해. 말했잖아. 10년 넘은 친구인데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걔네 부모님이 하도 부탁해가지고. 내가 온 거잖아. 아이씨. 야, 좀 가만히 있어봐, 나. 잠깐만. 어? 아니, 아직 언제 갈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찾아야지, 가지. 응? 야, 너 이럴 거면 전화하지 마, 이제 나한테. 나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그냥 너 할 거 해. 어? 그냥 할 거 해, 너. 아, 얘가 왜 이렇게 징징거려, 나한테? 어? 야, 너 왜 이래? 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걔 맞나 안 맞나? 맞나지? 뭘 안 맞나? 만났어 안 만났어? 어? 고영이가 너네 둘 거기 카페에 있는 거 봤다는데 뭘 안 맞나? 친구는 뭘 친구야?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어디 있어, 친구가? 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그냥 그만해. 너 걔랑 잤어 안 잤어? 잤지? 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야! 아, 씨발!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아, 진짜. 하, 그만해라.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이때까지 모른 척하고, 어? 그냥 눈 감고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야, 전화하지 마 이제. 어? 그래, 나 여기 여자 만나러 왔다 어쩔래? 어? 나 너 싫어 이제. 전화하지 마. 여자친구와는 자주 다투셨던 모양이군요. 네. 전 그 당시 민정이가 다른 남자랑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참고 있었던 거죠. 네, 여보세요? 부장님! 네네네네, 저 정홍입니다. 예. 아,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됐는데. 네, 아, 직장 생활은 어땠습니까? 다니던 직장에서도 전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에 소심한 성격이라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그런 저를 유일하게 도와주시는 유부장님이 계셨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은 저에게 늘 가시방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감사합니다. 그, 잘 마무리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아, 그러세요? 제가 근데 아직 그, 여기서 할 일을 제가 못 끝내서요. 네네, 아, 예, 제가 빨리 하고 들어가야죠. 네네. 예, 그러면, 아, 여기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이제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못 본 지가 오래돼서 그냥 한번 만나러 왔어요. 근데 아직 그 친구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나서. 네. 예, 뭐 이제 금방 곧 시간 난다니까 보고 예,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저 지금 여기 어디 와가지고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쉬세요. 집에 돌아오면 전 채원이를 찾기 위해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장소들을 정해 그곳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행방을 물어보는 시기였습니다. 밤만 되면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고 전 습관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그 검사 결과 나왔어요? 예. 네. 뭐래요? 작은 아빠는 오셨어요? 아버지는 가난 말기셨습니다. 가야죠. 친척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외동이었던 전 그 중요한 시기에 외국에 나와 있었던 거죠. 금방 갈게요. 미안해요, 엄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 있으면 전화해요. 네. 네. 네, 여보세요? 거기 여행사죠? 네, 제가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사려고 하는데요. 내일 갈 수 있는 거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싼 건 없나요? 뭐 경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아, 그게 150이에요. 제가 사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지금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국에 가서 그 돈을 드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뭐 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아프시다니까. 예? 아니, 아버지가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비행기 표 값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그쪽은 아버지 없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채원이를 찾았지만 역시 실패였습니다. 어쩌면 채원이는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때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채원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can talk about finding the goodness in your heart. The Lord accepts and helps people. If you don't accept God, you will never find your girlfriend. Yeah, he just left. Okay, I'm going to keep an eye on him. Crazy. Oh my god, that's you. Don't you just understand? Like, she is gone. Gone. Yeah, but where? You were Chaewon's roommate, so you have to know. You know what? I'm just sick of you. You just need to get over it. Just, I want to move on with my life.
Okay, okay. So this is her birthday cake. Today is her birthday. So if she comes back tonight, can you give this to her?야, 오늘 채원이 생일이라고! 니가 뭔데! 생일 케이크를 주기 위해 룸메이트를 찾아왔다는 말인가요? 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마치 채원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민정이, 유부장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채원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폭풍이 불었고 갈 곳을 잃은 채 한참을 비틀거렸습니다.
Wher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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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kiddo, how's it going? You having fun at home? How's your brother doing? Good. Listen kid, can you put mommy on the phone? Thanks. Hey dear, how's it going? No, that's good to hear. I'm sorry I have to stay late again tonight for work. Got an extra meeting to go to. But after that, I'll swing by, pick up some pizza for her dinner. Great, sounds good. See you then. Love you too. Bye. How are you two doing back there?
late. There was traffic. The boss doesn't like to be kept waiting. I know. I'm sorry. Have the product? Yes, it's in the car. I need to see it. Right this way, sir. No longer for six. You only get three. What? You've brought me damaged product. I don't pay for damaged product. Okay. Three minutes. Complications, okay?
Calm down. I took care of it. No, I said I took care of it, okay? Just relax. It's not gonna tie back to us. I'll be there in 24 hours. Better have his shit together though. Otherwise, I swear I'm gonna kick his fucking ass. Just a fucking week I've had. Talk to you later. Yeah, I got a little dirt to move. Alright, talk to you soon.간의 정밀 분석 결과 지난 6월 15일 밴쿠버 외곽 지역에 있는 기찻길에서 발견된 조정욱 씨는 심각한 도피성 망각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신매매당에게 납치당했으며 후에 탈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주장일 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조정욱 씨는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도피할 목적으로 은채연이라는 이름의 가상의 인물을 창조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허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공황적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실종 전단지를 만드는 등 그 증세가 범죄적인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와 같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증세는 해외에선 리플리 증후군 혹은 리플리 효과라고도 불리우며 안타깝게도 외국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정욱 씨는 앞으로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인 만큼 주변 이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이번 사례 연구를 마칩니다.